오늘 장 목사님의 취임식과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임직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잠깐 이 세 분들 위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보다 말보다 훨씬 더 값지고 좋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천만급을 준다 그래도 이 앞에 서 있는 이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길을 불러만 주신다면 10번이건 20번이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많습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일할 때에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이 배지 떼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떼고 나 보잉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야 이러면서 이렇게 점심 먹으러 다녔던 참 그 스물 몇 살 때 얘기죠. 근데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데서 일하시는 제 친구들도 한국에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큰 회사에서 이 세상 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버 없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꽃꽂이를 하고 또 뭐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를 섬기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직분은 이것은 세상에서 대통령보다 또는 뭐 어떤 자리보다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직하셔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인간적으로 그냥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를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가 장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순서를 좀 한번 훑어주시면 좋겠는데 설교는 몇 분 정도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원래 제가 설교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다른 분한테 설교는 몇 분 정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 하니까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 길면 별로 안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딱 하도록 부탁을 자주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떨어졌어요. 설교가. 그럴 줄 알았으면 40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2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왕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취임하는데 임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세 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쁘게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기쁘게 쓰시느냐 한 네 가지만 짧게 속사포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직분이든 간에 감격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후보 집사님, 또 우리 본사 후보 집사님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직분, 대통령보다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정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꽃떨기 가운데에 불러주시는 모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의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죠. 모세는 어떤 형편이었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 정말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영화 있잖아요.
왕자로 정말 참 뭐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좋은 거 먹고 이런 거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뭐 정말 이렇게 나섰는데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양도 아니고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 몇 마리 그 양 몇 마리를 치면서 40년을 살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처가살이 지금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네, 그죠? 처가살이 힘들어요. 뭐 오죽하면 처가살이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40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금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꽃떨기 나무,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세의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불꽃떨기, 가시나무 그거는 제가 이제 광야를 이렇게 이스라엘 두 번 갔다 왔는데요. 그냥 흔하게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초라하고 불 뗄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냥 북타고 그냥 말아버리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자격없는 그런 게 이게 가시나무예요.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여기 뜻이 있는 겁니다. 모세야 너 실패한 인생이지. 너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네가 한 거 뭐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 한 것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여기 지금 네 양도 아니고 너 양도 없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가서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가서 바로를 대하며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무슨 힘으로 끌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뽑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네,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 되시고 이 박목사의 박목사 된 것은 너무 사람들도 잘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이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간에 여러분 장로님도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아니면 성도님도 성도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직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사람이 늘 있었어요. 모세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보시면 늘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람도 안 불러주는 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불러주셨다. 두 번째는 자아가 깨어진 일꾼을 하나님께서 즐겨 쓰세요. 자아가 깨어진 일꾼. 모세는 세계 최고의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고 거기에서 40년 살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교육 다 받았습니다. PhD가 한 18개, 9개, 10개는 될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주렁주렁 이 사람은 다 배웠습니다. 뭐 음식에 관한 거, 뭐 군사에 관한 거, 어떤 뭐 세계 최고의 하버드의 그런 학자들 그 밑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믿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요? 내가 사업도 성공했고 내가 자식들도 잘 길러놨고 나 배운 거 많아. 내가 한국에서 S대 나왔고 Y대 나왔고 X대 나왔고 X대는 있나요? 없나요? 무슨 대 나왔고 뭐 표창장을 몇 개 받았고 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시작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감당했나요? 감당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백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궁중에서 배웠던 것으로, 권세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사람 하나, 괜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만감,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어. 나를 봐. 무슨 대를 나왔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이고 나를 봐. 그거를 꺾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걸리셨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장독에다가 그 된장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썩히셨습니다. 거기에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빛과 번쩍한 왕궁에서 호령하면서 살던 막 지식이 많고요, 아 권세가 있고요, 배운 거 많고요, 이런 사람이 그 배웠던 거, 그 지식, 그 힘 하나도 쓸모가 없는 양들하고 놀아. 40년 놀아. 양들이 PhD PhD? 그게 뭐예요? 네. 양들이 PhD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들 치고 있어요. 양들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푹 썩히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정확하시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버튼을 눌러야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도 않고 너무 덜 누르지도 않아요. 보내실 때 보내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들을 것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모세처럼 훈련해 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깨뜨리기 위해서. 목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후보, 우리 안수집사님 후보, 아예 목사님 맡겨만 주십시오. 이런 패기는 있어야 됩니다.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먼저 깨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일,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놓는 이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권사님 후보, 우리 안수집사님 후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작게 하면 또 시키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딱 해버리니까 아우 집사님, 권사님 너무 장하십니다. 네. 세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쓰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나의 능력,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의 능력의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섬기는 게 충성이에요. 1월 1일에 무슨 일을 맡았으면 12월 31일 정오까지 끝까지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나의 내 작은 능력도 괜찮아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능력, 시간을 낼 수 있는 능력 다 다르죠. 그러나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은 뭐냐? 내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것. 네. 처음에 1월 1일 날 임명할 때는 아 참 잘 보이셨는데 아 한 6월 달쯤 되면 안 보이시고 그러지 마시고 네.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불평, 불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뭐 모세가 한 번은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작대기로 바위를 그냥 후려쳐버렸죠. 그리고 막 하나님 나를 데려가달라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았어요. 모세가 참았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관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한두 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민수기서 12장 7절,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끝까지. 여러분 능력이 작아도 돼요. 네, 뭐 배움이 짧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최선. 아,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잘 아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기 고향 플레인스 조지아에 사시는데 작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만 다녔어요. 아, 뭐 이리저리 뭐 옮겨 다니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에서 장년 주일학교를 교사를 맡아서 장년들, 어른들 주일학교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면 그 대통령 당선되기 바로 직전까지 유세를 다니잖아요. 지금 한국처럼 유세를 막 해서 선거를 다니는데 그때에도 선거 끝나고 토요일 저녁에라도 와서 주일학교를 섬겼어요. 대통령 당선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유일하게 섬기지 못한 때는 대통령 임기 기간 4년 동안 그때는 못 섬겼어요. 대통령 임기 마치자마자 자기 고향 플레인스 조지아로 와서 또 그 자리를 다 언제 봐도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암이 막 퍼져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후보 또 우리 안수집사님 후보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쓰세요. 기쁘게 쓰세요. 혼자서 일 잘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네. 똑똑해요. 배운 거 많아요. 혼자서는 뭐 이래저래 잘해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회는 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돼요. 목사님과 같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과 같이 해야 되고 당회와 같이 뜻을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팀이 있고 예, 음향실에 가면 음향실 팀이 있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청소할 때도 같이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성도들은 많지만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좌충우돌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음향실에 들어가면 음향실에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건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용호 집사님, 우리 김혜선 집사님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 일하세요. 자주 여쭤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보시는데 안 가르쳐 주실 목사님 없거든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는 이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일했고 미리암과 함께 일했고 장로님들과 함께 일했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 세워서 함께 일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3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안부하라, 저 사람에게도 안부하라.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중직자는 목회자와 동역하시고 교인들을 이끌어가면서 함께 일하는 라운드 된 둥글둥글한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